학교들 다니면서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이 고이안 트리오 아니고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뮤지션들이 내한 공연을 왔을 때 뭐 이제 가끔 같이 투어를 돌거나 연주를 한다든지. 풀어놓으시겠죠? 저는 네. 항상 불안해. 잡을 수는 없어요, 제가. 이 고이안 트리오에만 있으면은 아마 고일 거예요, 아마. 그렇죠. 정말 네. 다른 데서 계속 뭘 해야지 더더 발전하고. 그러니까 보면은, 한웅원 씨도 그렇고, 장경도 씨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또 다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, 그리고 정말 독보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있고, 그런 모습이 제가 더 좋죠. 왜냐면, 예. 그 왜냐면, 고이안 트리오만 보고, 이렇게, 고이안 트리오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제가 봐도 좀 별로인 것 같고요. 그, 세 분이 뭐 음악 쪽에만 재능이 있으신 게 아니라, 이분들이 그 얘기는 쏙 빼놓으셨는데, 영화도 찍으셨어요. 맞죠? 네, 영화를 찍었어요. 저희가 그, 뭐 보통 배우, 이제, 배우. 네, 음악 영화는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게 많은데, 저희는 연기를 했어요. 내면 연기를 하는데, 그래도 네가 제일 어른스럽다, 야. 어? 앨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네. 고이안 트리오 앨범. 소속사 사장님처럼 지금. 이걸 그, 제가 잘 아는 그 클럽에서 했어요. 네. 뭐,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, 여러 몇 개 유명한 클럽에서 아주 많은 뮤지션들이 녹음을 해요. 실험. 그리고 그 뜻은 네. 뭐냐면, 음향도 되게 잘 돼 있고. 가능해요? 예? 가능해요? 그럼요. 오히려 어떤 현장감 같은 게 있고, 그런 것도 아주 좋은, 그런 것만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. 네. 예. 어쨌거나, 한국에서는 참 드문 그런 시도예요. 왜냐면은,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. 저희는 아무래도 뭐 자금력도 딸리고 네. 그리고 이제 그 클럽 자체가 사운드가 이렇게 돼 있는 뭐 녹음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루 종일 또 세팅하고 그 당일 날 녹음 못하면 끝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당일 날 녹음한 그대로 낸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상당히 부담감이 컸어요. 틀릴 수도 있고 틀린 것도 녹음될 수 있고 뭐 컵이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얘기하는 목소리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엉클어지면서 들어가는 그런 뉘앙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약돼서 CD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음악을 녹음하고 앨범을 발표하는 것들에서 되게 너무 자기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약간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날 연주를 망치든 잘하든 그날의 그 연주를 그대로 담자. 그러니까 제 귀가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. 아. 집중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너무 제가 네. 이제 온몸으로 거기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귀가 이렇게 뚫린 귀가 되더라고요. 제가 보통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 표현대로 뚫린 귀라고 그러거든요. 앞으로의 각오 뭐 어떻게 더 하고 싶다. 어렸을 때 막 되게 잘 하고 싶다. 막 되게 뭐 최고의 뮤지션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지금은 그냥 더 솔직하게 음악 하고 싶어요. 그냥 앞으로도 와, 계속. 와. 네. 네. 즐길 줄 알게 돼. 네. 네. 말을 참 잘하네요. 그러니까요. 어떠세요? 이분들은 다 그 개개인 전부 다 연주자고 그렇지만 다 프로듀서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. 용도 씨도 지금 대중음악 쪽까지 하고 계시고 네. 그다음에 무원 씨는 이제 다 봤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어요. 희연 씨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세 명이서 더 이렇게 시너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. 셋이서 뭉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음악 트레이드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것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 놓고서 영화 프로젝트라거나 뭐 이런 걸 놓고서 또 셋이 세 분이서 다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. 네. 더 열고서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한 가지 더 선물을 드리자면 이 밤 여러분께서 한 곡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박수 한번.